자, 오늘은 떡국을 만들어 볼게요. 떡국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 봐주세요. 띠포리를 따로 구매하시고, 뭐 다른 거 다시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번거로우셔가지고. 띠포리 다시팩 안에도 다시마는 들어가 있지만 조금 더 깊은 맛 나라고 저는 다시마 조금 더 넣어줬는데 없으시면 다시마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무는 요거 탕국하고 남은 무거든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저는 양파는 반 개만 넣어줄게요. 몇 알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육수를 끓일게요. 떡국에 들어갈 육수인데요, 요거 자체로만 사용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 요렇게 곰탕 국물이랑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세요. 취향 따라 다르신데 저는 곰탕 국물이랑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떡국은 육수 만드는 동안 물에 불려주세요. 불고기거리 사용하셔도 되시는데 저는 오늘 한우 양지로 준비해봤어요. 양지 국거리 요거 200g이에요. 불고기거리나 잘려진 국거리 사용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해서 핏물 빼줄게요. 핏물도 20-30분 정도만 빼시면 되세요. 너무 오래 빼실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애호박을 고명으로 올렸는데 안에 끓이실 때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맛있어요. 지단은 불을 약불에 두고 계란 끝부분이 조금 바짝 익으면 그때 뒤집어 주시면 돼요. 만든 육수로만 떡국 끓이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골 조금 들어간 걸 더 좋아하다 보니까 넣는데요, 만든 육수와 사골 육수의 양을 1:1은 넘기지 말아주세요. 사골 양이 반을 넘어가면 국물이 탁해지고 맛이 조금 느끼해져요. 요거 그리고 만드실 때 간마늘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가가 있어서 간마늘을 안 넣은 거지 간마늘 추가해 주세요.
오색 떡국으로 만들어두니까 더 예쁘다, 그죠? 저희 아진이도 잘 먹더라고요. 명절 아니더라도 집에서 떡만둣국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그때 활용해도 좋을 레시피고, 집에 아가들 있으면은 아가들 잘 먹으니까 활용해봐도 좋을 레시피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